안녕하세요, 굿뉴스입니다. 안녕하세요, 이창수입니다. 자, 오늘은 우리가 에어컨에 물을 좀 넣어볼 겁니다. 창수야, 너 에어컨에 물 들어가면 얼만큼 들어가야 문제 생기는지 알고 있냐? 아니요, 그거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? 흔치 않을 것 같은데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처음에는 한세 방울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 주사기를 좀 준비를 했고, 그리고 진공을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. 이게 왜냐하면 진공을 잡으면? 수분도 같이 이제 빠져나오니까. 그치. 그러니까 진공을 충분히 잡으면 안 되고, 그냥 살짝 공기만 빠졌다는 느낌이 날 정도로 잡아야 돼. 이 물을 에어컨에 가스가 있는 상태에서 주입을 할 수가 아, 없으니까, 그렇죠.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, 일단 세 방울 넣고 진공 조금 잡아서 공기만 뺀 다음에 에어컨을 돌려보는 거지. 자,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시작해. 아시죠? 자, 물은 바늘이 눈으로 볼수 있게 세 방울만 딱 가까이. 보여요. 많이 들어갔는데. 야, 연달아서 좀 들어갔는데, 어차피 쭉쭉 들어갔는데, 그렇게 뭐, 큰 양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. 바늘이 얇아서 이게 방울이 되게 작다. 이게 보면은 나는 한 방울이 크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바늘로 했더니 방울이 엄청 작네. 이렇게. 이런 작은 방울이 한뭐 10방울 들어갔다 칩시다. 이 상태에서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지 않냐? 저도 생길 것 같진 않아요. 근데 세 방울만 넣어보라고 하더라고, 사람들이 처음에. 이 정도에서 생기나 안 생기나 보면 알지. 그치? 결과가 나오겠죠. 우리가 문제가 왜 생긴다면, 저번 영상에서 여기는 그때랑 지금 환경이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, 지하라? 그렇죠. 거의 변화가 없겠죠. 정상적인 에어컨에서의 이 토출 온도라든지 뭐 압력값, 운전 전류값은 알고 있으니까 뭐 일단 눈으로 보이는 게 뭐가 달라지는지도 보겠지만 그런 것도 비교를 할 수가 있지. 여기가 오히려 지하라 그런 건 좋은 것 같아. 맞아요. 조인을 하고. 아무래도 외부적인 환경 어우, 요인이 야, 뭐 이렇게 힘들어. 됐네요. 자, 이제 돌려볼 거야. 뭐 연기 난리 나는데? 엄청 많이 나는데요. 그러게. 이 정도만 잡자. 게이지 바늘이 이제 움직일 정도는 아니야. 위로 올라가지는 않은 정도니까 공기는 다 빠졌다고 보고, 유독 고압을 열면 막 끄르릉거리네. 일단 뭐 진공 요 정도만 하고. 고압이 스탠드 쪽이에요, 지금? 고압이 아니? 아, 고압이 벽걸이 쪽이에요? 응. 고압이 스탠드네, 그러고 보니까. 진짜 물 때문에 그런가 보다. 그러면 뭐 공기는 다 빠진 것 같으니까 이 상태에서 한번 돌려봐야지. 이게 지금 에어컨은 냉매는 정상량이고 진공 다 잡아놓은 그런 상태야. 새 냉매로 갈았지. 물 넣고 하면서 또 이제 변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. 네, 뭐몇 방울은 여러분 이렇게 그냥 문제 없습니다. 뭐 얼어오는 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압력도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운전 전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치 범위 안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. 자, 그러면 후딱 펌프 다운하고
이제 좀 많이씩 넣어보자. 네네. 한 10cc씩은 넣어봐야지. 이거 뭐 찔끔찔끔 해갖고 이거 안 되겠어. 이게 한 칸이 10ml야. 네. 그러면 10ml 정도 넣어볼까? 같은 생각입니다. 10ml는 넣어봐야지 우선. 이 정도. 네. 자, 지금 많이 들어왔는데 이 정도면. 10ml 뭐 적은 양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. 그렇지. 네. 우리가 뭐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수분을 잡기 위해서 진공을 잡으니까. 네. 이제 이건 안 보여줘도 되지 않을까? 아, 그럴까요? 답답할 것 같은데. 아. 네, 이걸로 확인하는 게 맞는 것 같아. 이렇게 돌려보면은 바늘이 다시 쏙 올라가거든? 요 물리적인 바늘, 이건 아날로그니까 이 바늘이 안 움직일 정도면 공기 그냥 없다고 보면 되잖아. 어, 됐어. 오케이. 지금 1분, 길어야 한 1분 30초 정도. 네, 잡은 것 같아요. 이 정도면 공기는 다 빠지니까. 네. 자, 이제 또 플러그 돌려야지. 어우, 추워. 자, 10ml 정도 넣은 상태에서. 네. 현재 운전전류 5.26 뭐 요 정도 왔다 갔다 하고요. 게이지 압력 뭐 안정적입니다. 125 정도 나오는 것 같고. 뭐 떨리거나 그러진 않죠. 토출 온도는 9도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. 나는 요쯤에 냈어. 아, 예. 저 위에까지 완전히 다 증발기는 아니라서. 아. 8도. 아까 한 7도까지는 나왔지. 네. 계속 떨어지는 속도가. 지금 아까보다 콤프가 도는 소리가 조금 아직 낮은 것 같아. 그래도 온도는 잘 나와. 7도까지 예, 엄청 잘 떨어져요. 손 시려요. 실내 온도 20.9도에서 네. 이 정도 온도 나오는 거니까. 뭐 또 물 들어가도 또 잘 나오고만. 또 댓글에 물 좀 넣어야 되겠네요. 이런 댓글 달리겠네요. 자, 요것도 내가 보기엔 더 볼 것도 없고. 네. 펌프다운 하세요. 7.3도까지 떨어졌어요. 80까지. 됐습니다. 약간 떨리네요. 뭐, 그거 넣으면서 뭐가 떨리냐? 뭔가 하면 안 되는 짓을 하는 것 같아서. 자, 드디어 뭔가 조금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, 여러분. 제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. 지금 압력이 150프사이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.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, 지금. 콤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속도로 돌고 있는데 압력이 안 떨어집니다, 여러분. 전 오히려 압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쭉 안 떨어져요. 이제 떨어지는데 안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도 좀 나네. 압력 안 떨어진다. 야, 그러면 내가 예상했던 게 완전 틀렸네? EV가 막힐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. 그래서 당연히 압이 쭉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기계가 막 돌고 있는데 지금 전류도 압이 안 떨어져. 전류가 좀 이상해요. 전류도 많이 떨어져. 이게 뭔가 막힘 현상이 이렇거든? 네. 왜 펌프다운 할 때도 전류 쭉 떨어지잖아. 그러면 고압 쪽이 아니라 저압 쪽이 막혔나? 어디 필터 같은 데서 막힌 것 같은데? 어디가 얼어와야 되는데, 그럼? 배 안에는 어느 곳은 안 보이고. 일단은 압이 안 나오고. 압이 안 나오면 당연히 에어컨이 그렇게 시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? 지금 아직 10분까지는 다 안 돌아갔는데 10분 이상 하고 나서 테스트를 했었거든요. 터지고 그러진 않겠지? 근데 바람 냉도 확실히 그냥 느껴지기에는 좀 약한 느낌이에요. 아까 7도 번. 정도까지는 네. 떨어졌는데? 7.3까지 떨어졌었거든요. 지금 한번 볼게요. 아까 그때 실내 온도가 20.9도였고 네. 콤프 속도는 더 올라가긴 한다.
근데 진짜 여전히 압력이 안 나오네요? 이게 이상하다. 압이 안 나오는 건 왜 그럴까요? 전류값도 확실히 근데 온도도 안 떨어져요. 전류도 네. 낮아. 계속. 야, 20g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네요, 여러분. 아까 이렇게 대고 있으면 손이 시려웠거든요. 이 정도만 들어가도 그렇구나. 네. 17도에서 안 떨어지는 거야, 지금? 네, 지금 17.23 왔다 갔다 해요. 증상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 증상이 나올 수도 있겠나? 물이 들어갔을 때? 그것도 좀 압이 좀 더 올라가는데요? 오히려 올라간다고? 네네. 지금 콤프가 더 빨리 돌고 있는데도 네. 압이 안 떨어져. 지금 180이에요. 희한하네. 근데 뭐 떨리거나 그러는 거는 안 보이는데.